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러닝머신 루틴을 가져왔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버금이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제 러닝머신 콘텐츠를 좋아해 주셔서 오늘 새로운 루틴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30분 루틴이에요. 기존에 20분, 30분, 40분 콘텐츠가 있지만 오늘 30분은 조금 더 하드한 버전으로 준비했고 2분과 3분을 이용해서 인터벌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5분 동안 뛰기, 잠깐 쉬고 또 3분과 2분을 줄여가면서 뛸 거기 때문에 고점을 생각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루틴은 제 심박수 60에서 80% 이내 구간으로 제가 잡아오긴 했는데 만약에 하다가 버겁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리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워밍업 3분 진행할 거고요. 저는 6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워밍업은 이 30분 동안 이 인터벌 러닝머신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속도를 설정해서 걷고 이 걷는 움직임을 내 몸에 좀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그리고 제가 속도나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계속 해드리는 페이스 역할을 해줄 거니까 우리 버금이들은 러닝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초 지나고 있어요. 워밍업 3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조금 러닝의 고점을 준비하는 그런 스텝이기 때문에 3분을 너무 빠르게 가져가는 것보다 침착하게 천천히 편안하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경과 프로그램을 미리 알려드리면 3분의 워밍업이 끝난 다음에 2분 뛰고 1분 걷고를 2세트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분 뛰고 1분 걷고를 다시 3세트를 할 건데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5분 러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워밍업 구간에서 최대한 몸에 긴장된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경과 1분 뒤에 9.0으로 뛰어볼 거예요. 9.0으로 뛰는 속도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8이나 8.5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9.0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분들도 9에서 9.5 정도까지만 저는 속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30초 뒤에 9.0으로 속력 높여볼게요. 아직 제 심박수는 99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10초 뒤에 9.0으로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으로 뛰어볼 거고요. 어깨나 팔에 과한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빼고 진행합니다. 걸을 때랑 달리기 할 때랑은 지면에 닿는 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러닝을 들어갈 때는 뒤꿈치는 좀 가볍게 살짝 바닥에서 뗀 상태에서 아주 살짝 까치발을 드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을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보는 거예요. 가볍게 1분 경과
호흡은 자연스럽게 계속 뱉으면서 호흡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숨을 참는 느낌보다 뱉어내면서. 30초 더 뛰어볼게요. 15초 남았어요. 5초 후에 6.0으로 다시 내려서 걸어줄게요. 심박수가 잠깐 높아졌을 거고 다시 걸으면서 호흡을 다시 편안하게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30초 더 걸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9.0으로 뛸 거고 이전에 속도가 좀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낮춰서 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속도를 유지해 주세요. 다시 속도 높여서 뛰어줄게요. 제가 항상 5초, 10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속도를 줄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한 그 초가 완전히 지났을 때, 0초가 됐을 때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운동 효과적으로는 좀 더 좋겠죠? 저는 작년에 축구를 하면서 확실히 이런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러닝머신 뛰는 것도 이전보다 확실히 그 심박수 자체가 높게 안 뛰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버금이들도 꾸준히 러닝머신을 훈련하면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심장이 진짜 튼튼해지는 걸 체감할 거예요. 1분 더 뛰어볼게요. 30초 더. 10초 후 6.0으로 다시 내려주세요. 인터벌 1세트가 끝났고 다음 구간은 기존에 뛰었던 이 속도보다 조금 더 높여서 9.5 또는 10.0으로 뛴 다음 다시 6으로 떨어뜨리기를 3번 반복할 거예요. 저는 지금 심박수가 130이고 아까 이제 고점이 145까지는 갔는데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는 심박수가 아마 오늘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워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내가 체감하는 이 약간 힘듦의 정도를 의식하면은 꾸준히 이 러닝머신을 하면서 이 강도 조절 그리고 내 약간 체력 수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호흡에는 항상 좀 예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9.5 또는 10.0으로 가볼게요. 저는 10.0으로 뛰어볼게요. 이전 세트보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였으면 충분해요. 또는 그대로 뛰는 것도 괜찮아요. 속도를 낮추지만 마시고 그대로 또는 살짝 높여서 진행해주세요. 30초 경과 1분 경과 1분 더 뛰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30초 남았어요. 15초. 5초 후 속도를 6.0으로 낮춰주세요. 호흡을 크고 깊게 내쉬면서 이 1분 구간을 충분히 쉬어주는 느낌으로 가주시고요. 6.0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이 구간을 5.5 정도로 잡아도 괜찮아요. 30초 더. 우리 방금 한 3분 루틴을 두 바퀴 더 하는 거예요. 10.0으로 뛰고 6.0으로 걷고 10.0으로 뛰고 6.0으로 걷고 10초 후 속도 다시 높여볼게요. 파이팅! 가볍게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게 뛰고 있다고 상상을 하셔야지 내 몸도 그리고 뛰는 내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거거든요. 내가 이 힘든 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유산소를 한다면 훨씬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벌써 30초 지났고요. 1분 더 뛰어볼게요. 달리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느낌들이 쌓이면 실제로 이런 러닝 자세도 정말 좋아지고 러닝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지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러닝은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 진짜 즐겨야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20초 더. 10초 후 속도 다시 6.0으로 낮춰볼게요. 우리 벌써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번 여정이 제 심박수는 지금 142 정도에 있고 아까 고점으로 160대까지 찍었거든요. 이렇게 걷는 구간에서 호흡을 좀 깊게 사용해주세요. 손도 털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뛰어볼 거예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전 속도랑 같게 최대한 줄이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리한 속도로 뛰는 걸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변형이 돼요. 자, 다시 뛰어볼게요. 저도 15분이 지나서니까 이제 땀이 좀 나는 느낌이. 인터벌 러닝은 땀이 없는 심으뜸도 땀이 나게 한다. 30초 경과했어요. 러닝머신 페달이 계속 움직이지만 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페달이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릎을 앞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1분 더 뛰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30초 더. 20초 더. 10초 후 다시 6.0으로 속도 낮춰줍니다. 우리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갈 거예요. 5분 동안 뛸 거고 내가 생각하는 한 70%에서 80%의 속도로 5분 동안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설정이 되면 안 돼요. 이전 속도에서 본인이 골라주시면 되고 제 경우에는 이전보다 조금 높여서 10.5로 5분을 뛰고 다시 1분을 쉬어볼게요. 자, 심박수는 136이에요. 15초 후 속도를 높여서 5분 러닝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 5분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18분을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갑니다. 10.5로 호흡을 계속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몸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계속 툭툭 내려놓는 느낌으로 팔은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 계기판과 내 몸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일정하게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세요. 제가 1분마다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1분 경과. 저랑 또 같이 뛰다 보면 어느 순간 5분이 지나 있을 거예요.
너무 계기판을 뚫어지게 보면 오히려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정면 보고 뛰어주세요. 2분 경과. 우리 벌써 20분을 달려왔어요. 절반 끝났고 이제 2분 30초 더 뜰 거예요. 아마 이 5분 러닝이 끝나고 쉬는 구간에 다다르면 땀이 쏟아질 거예요. 3분 경과. 1분 30초 남았습니다. 4분 경과. 1분 더. 30초 남았어요. 화이팅! 20초 후에 6.0으로 다시 낮춰주세요. 10초 뒤. 다시 6.0으로. 진짜 잘했어요. 저 땀 나는 거 보여요? 심박수가 지금 156 정도예요. 자, 우리 이제 6분 남았어요. 근데 달림의 속도를 줄여가면서 쿨다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70%에서 80%의 운동 약간 체감 강도를 느꼈다면 한 6, 70 사이에서 속도를 설정해서 3분 뛸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를 더 줄여서 2분을 뛸 거예요. 똑같이 5분을 뛰는 건데 이제 1구간과 2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5로 3분을 뛰고 9.0 또는 8.5로 낮춰서 2분을 뛴 다음 1분을 걸으면서 이 루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9.5로 3분. 확실히 이전에 10.5로 뛰고 1을 낮추니까 체감으로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호흡도 계속 좀씩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근데 심박수는 비슷할 거예요. 10.5로 뛰었을 때나 9.5로 뛰었을 때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내가 힘들지만 이 정도의 속도로 한
20분 정도는 뛸 수 있겠다. 그 정도 무게로, 그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다음 구간은 내가 이 구간에서 한 30분 이상 뛸 수 있겠다라는 속도를 설정을 해서 뛰어주시면 돼요. 물론 뛰는 게 버거우신 분들은 걸어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루틴 자체가 조금은 타이트하고 강도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기존 영상들로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루틴을 진행하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자, 어느새 1분 30초 경과했고요. 1분 30초 더 뛴 다음에 속도 살짝 낮춰서 진행해 볼게요. 지금 우리 버금이들 땀 폭발 대단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수건을 항상 꼭 배치를 해둔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1분 더 뛰어볼게요.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버금이들은 러닝 루틴이 끝나갈 때쯤 와 너무 힘들어 보다는 와 개운하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저는 이걸 많은 버금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15초 후에 30분 이상 뛸 수 있는 무게 속도로 바꿔볼게요. 저는 가볍게 8.5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확실히 속도가 좀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러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거. 러닝 자체가 즐길 수 있도록 내가 무리한 목표나 페이스를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쉽다의 느낌으로 가는 날도 있지만 가끔은 또 도전적으로 하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좀 내 컨디션을 파악해서 그날에 맞는 루틴을 적용해 보시면 나는 이 정도 페이스에 이 정도로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기분이 좋다 또는 몸에 변화가 있다 라는 걸 차곡차곡 기록을 해 나가면서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분 더 뛰어볼 거고요.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오늘 30분 같이 뛴 버금이들에게 모두 박수를 일단 쳐야 돼요. 자, 지금 운동을 끝내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흡을 계속 툭툭 보내면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되게 개운할 거예요. 와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과 함께 30초 더 뛰다가 속도를 낮춰볼게요. 5초 낮춰주세요. 제 거는 30분 루틴인데 느낌은 한 40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워밍업도 막 이제 막 3, 4, 5로 걷는 게 아니고 쿨다운도 없어요. 제가 방금 뛰었던 게 쿨다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한 40분 정도로 운동을 하고 싶은 버금이들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구간 있죠. 5분 뛰고 1분 걷고 이거를 한 구간을 더 넣거나 아니면 2분 1분 2분 1분을 한 3, 4바퀴 더 3, 4바퀴 돌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더 빡센 러닝머신 루틴을
깨실 수 있어요. 서서히 스피드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루틴에서는 심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쿨다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이 마친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걸어주거나 스트레칭, 쿨다운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헬스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와, 오늘 루틴으로 제가 또 땀을 이렇게 보이나? 자, 오늘 러닝을 마무리한 우리 버금이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박수. 올 한 해도 제 러닝머신 루틴과 다양한 운동 영상들로 체력도 키우시고 또 면역력도 지키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유산소 루틴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따라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힘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